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지난번에 한 2주 됐나요? 토종벌 하나 들어온 거 있었죠.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무사히 있던구만요. 작년에 제가 이거 이동하는 거 하나 좀제 방법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셨죠? 그러니까 벌통을 반듯하게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뒤집어서 갖고 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그러니까, 50통을 넘게, 그리고, 낭충봉화 부패병 그 실험하느냐고 벌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사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게 문제가, 산에서 들어온 거, 한 5월 달에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6월에 들어온 거. 한두 달 있다 갖고 올라가면 새 집이다 보니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방향으로 갖고 오면, 얘들이 안에 열을 발산시키려고, 내부 온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선풍 작업을 인해서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벌집이 무너지고, 또 어떤 경우는 여항도 망실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청계다리가 한 개밖에 없어요, 위에. 벌통 사이즈는 지금 오늘 보니까. 한 15kg 정도 나가는데 꽤 많은 꿀도 점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안돼 가지고 거꾸로 뒤집었었죠. 작년에는 이제 벌이 한반 정도 찼을 때는 60cm 정도 되는 거죠. 거기 같은 경우는 철쭉 있지 않습니까? 철쭉을 묶어 가지고 저 위에다가 아까 뒤집은 데망 있지 않습니까? 양파망. 거기다가 붙들어 매 놓으면은 벌들이 글로 올라탑니다. 일부가. 그리고 여왕도 거기 올라타 있고요. 그랬을 경우 여항 망실이 없고, 그리고, 벌집 무너지는 것도 벌이 붙어 있어가지고, 또 무게가 더하다 보니까 뭉개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오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영상을 찍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편안하게 옵니다. 소리 하나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벌통 놓여진 상태로 들고 오지 않습니까? 난리가 아닙니다. 소리가 맹맹맹해. 선풍 작업하느냐고.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통을 이렇게 이제 산에서 놓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벌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한두 통만 한번 해보십시오. 한두 통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벌통 위에다가 그냥 저 양파망 있지 않습니까? 양파망을 씌우고 고무밴드로 그냥 딱 체결만 하면 돼. 벌이 안 빠져나오게. 딱그 상태만 유지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뒤집은 상태를 갖고 오시는데 차에다가 올 때,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소비가 이렇게 조소가 된게 이렇게 방향이 아니고 차가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조소가 된이 상태로 갖고 와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이렇게 꿀렁꿀렁 이렇게 해도 반동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대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무너진 경우는 없었어요, 사실. 근데 내가 산에서 내려오고 또 시골 비포장길 내려오고 보니까 그게 이렇게 쓸림 현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놨을 때는 이게 잘안 돼요. 이게. 그리고 여름에 뜨거웠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한쪽으로 기울지 않습니까? 기울면 딱그 상태로 딱 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 이동하기가 힘든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그 카톡 아이디를 거꾸로라고 해놨습니다. 거꾸로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 벌통을 갖고 오면서 정반대로 갖고 왔더니 망실이 되고 그렇게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막 그랬었는데 거꾸로 놔서 갖고 오니까 100km로 달리고 비포장도로 산에서 내려올 때도 상관이 없고 끄떡 없어서 그래서 카톡을 거꾸로라고 바꿨죠. 지금 몇 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방법이 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옳은 건 아닌데, 토종벌을 우리가 갖고 계시고, 산에다 놓으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뜨겁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껴서 갖고 오게 되면은, 편안하게 갖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